대기로부터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리대에서 대략 오전 9시 정도 되는 시간이고요. 지금 베란다 안쪽의 온도는 23도, 습도는 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날이 흐리고 비가 왔다라는 거를 진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아주 불쾌한 지금 모습을 지금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고추 건조망인데 제가 왜 불쾌하다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고추 건조망을 제가 이렇게 씌워놨는데 지금 여기 제 다육이 위에 지금 담배 그 재가 떨어졌어요. 원래 이런 일이 조금 있었거든요. 원래부터가. 여기 보면은 웬일이야. 아니 제가 왜 이걸 찾아봤냐면 고추 건조망이 혹시 이 담뱃재에 구멍에 뚫렸을까봐 봤어요. 갖고 뜨거운 채로 뭐 내려오는 위층 바로 위층에서 담배를 펴서 털었다 떨궜다 하더라도 내려오는 사이에 다 이렇게 좀 웬일이야. 여기도 초연이 얼굴에도 그냥 군데군데. 그럼 베란다에서 몰래 담배를 핀다는 얘기잖아요. 베란다에서. 에휴 참 지금 이렇게 그래서 다른 다육들은 어떤지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베란다에서 담뱃재를 털면 엄청 위험한데 그 담뱃재에 있는 그 불씨가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그 담배를 피우려고 주차장까지 나오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자기 집 베란다에서 담뱃재를 털고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담뱃재를 터시는 분은 지금 아래층에서 닭이를 키우는 사람이 거리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신의 담뱃재가 이렇게 다 이렇게 흔적으로 남는다는 거를 아이고야. 어젯밤에 제가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제 알코올 계피에다 숙성 그 액에다가 뭘 칼슘제를 섞어가지고 제가 지금 스프레이로 계속 부풀하고 있는데 그 미세 그 미스트 분무기에다 했더니 이 계피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여러분들 그거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일회용 다른 왜 약품통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넣어갖고 망가져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리고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디 쓰고 뭐 쓰고 있냐면 요거 예전에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했던 싹쓸이 요 통을 제가 안 버리고 있었는데 일로 다 옮겼어요. 일로 옮겨갖고 밤에 스프레이를 다 하고 다녔죠. 요즘은 제가 밤중에 나와갖고 밤중에 나와서 진짜 그거 보는 게 우리 다육이들 얼마나 예뻐졌나 보는 게제 하루 일과에 진짜가 큰 낙이에요.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요 먼로 합식한 걸 집어들고선 어머 먼로에도 담뱃재가 덕지덕지 붙었네. 집어들고 우리 막둥이한테 예쁘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엄마 내거 다육이들은 어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데 우리 막둥이 다육이가 저쪽 지금 안에 있는 그 마가렛하고 이쪽 하우스에 있는 플레르블랑크가 우리 막둥이 거예요. 2020년 2월 달에 장암에 가서 우리 막둥이가 고른 거거든요. 그 당시에 저걸 왜 골랐냐면 꽃대가 올라왔는데 꽃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막둥이는 그 꽃대를 보고 그두 개의 다육이를 골랐는데 나중에 꽃이 피고 했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뭐잘 돌보냐? 그렇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엄마 내거잘 키우고 있어? 이렇게 이제 확인만 하고 엄마 내거 어디 있어? 이런 것만 지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다, 어떻게 크고 있다 물어보고 또 어저께는 갑자기 또 뜬금없이 엄마 내가 2019년이었나?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2019년이었나? 2020년이었나? 그때 동네 화원에서 저한테 꽃, 그 오팔리나를 하나 사준 게 있었거든요? 갖고 그 오팔리나 잘 있냐고. 근데 그 오팔리나가 웃자라 갖고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 갖고 이게 우리 막둥이가 준 오팔리나인가 헷갈리는 헷갈리는데 있어요. 제가 키우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 이거냐 저거냐 어떤 거냐 하면 찾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적심을 해서 적심한 그 로제트도 있고 밑에 하단도 있고 다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막둥이가 또 그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참. 그래서 오늘은 어젯밤에
계피, 알코올, 스프레이, 그 다음 거기에다가 칼침재까지 섞어가지고 제가 스프레이를 한 거리대 모습 보려고 나왔는데, 이번에 되게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제가 커버를 씌운 다음에는 다육이한테 이렇게 담뱃재가 떨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담뱃재가 떨어졌네요. 아니, 이 커버는요, 저 끝이 찢어졌어요.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도대체 뭘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위에서 떨어뜨려갖고, 커버가 구멍이 그냥 엄청 크게 났어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저 위에서, 아파트 위쪽에서 뭔가가 떨어진 거죠. 뭐 예전에 창틀 공사 같은 거를 하면 또, 시멘트 조각 같은 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또 다육이가 또, 얼굴이 망가지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거리대 다육들 어젯밤에 스프레이 관수 스프레이 살짝 해준 거 그거 보러 나왔는데 제가 요거 조금 털어줄게요. 이게 혹시 다육이한테 나쁠까봐 제가 요건 털어주고 담뱃재도 보기 흉하죠. 얼른 털어주겠습니다. 호야가 위쪽 그 빨래 건조망에 거리대에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호야를 조금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호야 세잎 틔우는 거 지금 세잎 이렇게 나오고 있고 먼지 있는지 좀 보고요. 잎은 통통한지 확인 좀 하고요. 싱싱해요. 싱싱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그 꽃대 있잖아요. 그 꽃대가 잘 지금 문제없이 크는지 확인하는데 요게 내년에 꽃을 펴줄 새 꽃대예요. 아마 저기에서 꽃이 나올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 호야에 이게 공기뿔이잖아요. 이게 기근인데 이 기근들을 잘라줄까 어쩔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기근이 이렇게 너무 이제 두껍고 크게 나오는 이런 식물들은 기근을 잘라주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근을 자를까 어쩔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야 같은 경우에 새로 나는 잎이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지금 너무너무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이 예쁜 색감을 다 담지를 못해. 너무 예쁘죠? 저는 이거 볼 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색감이 이렇게 막 저렇게 진짜 진핑크로 나오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하얗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 이쁘다. 그래서 제가 호야를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저랑 호야도 보면은 키우면 키우는 대로 좀 적응을 하는 식물 중에 하나가 호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관수 텀이라든가 햇볕을 쪼여주는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따라와 주는 게 호야.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키워본 것 중에서는 이 장미허브도 주인 따라서 약간 그런 주인의 성향을 조금은 이렇게 닮아가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맞춰지면서 크는 식물 중에 하나가 또 요 녀석들, 요 호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지가 하나씩 뻗을 때마다 그 뻗은 가지에서 꽃대가 이제 올라오면은 그 꽃대에서 이제 꽃이 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가지들을 버티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새, 영양이 좋으면 이렇게 새 잎이 틔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디, 이렇게 한 마디, 딱 여기 마디 끝에서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는 부위를 보면 요런 마디 끝,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은 요렇게 마디 끝,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얘도 여기에 보면 여기가 마디였는데 약간 조금 독특하게 자 여기 끝.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 마디 끝. 이렇게 지금 꽃대가 오고 있죠. 한 줄기에 꽃대가 하나만 나오는 건지 아직 제 호야에서 저는 그렇게밖에 못 봤네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애벌레 발견해가지고 애벌레 제거했더니 애벌레가 여기 생장점 뭐 파먹었던 제 까라솔은 안쪽에 들여놨고 더 이상 뭐 다른 애벌레는 추가로 발견된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유적곡 저명관수 시킨 녀석도 지금 빵 터졌죠? 빵 터져가지고 지금 짱짱해요. 짱짱한데 얘가 되게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거든요. 이렇게 요런 제가 유적곡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화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못해주고 있어요. 한번 해줘야 왜냐 얼굴이 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 녀석이 그렇습니다. 이쪽도 어젯밤에 제가 스프레이를 해줬기 때문에요. 여기는 여러분 제가 스프레이 해서 좀 남겨져 있는 수분기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여러분 마무리 인사할게요.
자, 이렇게 로제트에 남아있는 약간의 물기를 제가 다 털어주었습니다. 털어주었는데, 제가 이거 털면서 내가 너무 과한 욕심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뿌려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 이렇게 하면 정말 예뻐질까? 매번 해보지만, 막 딱히 막 엄청나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오늘은 목요일인데, 목요일 오전 거리대. 되게 오랜만에 담뱃재가 출연을 했습니다. 담뱃재 보면서 좀, 근데 저는 보통 컴플레인은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 거리대를 사용하는 부분이 조심조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갈등이 없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리대 소식은 여기에서 전하고요.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